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상황이죠.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냉온탕을 오가는 지수의 흐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는 좋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화웨이 제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유예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아니다라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양 국가 간의 더 이상의 전면전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도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도 상승을 오랜만에 펴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예상보다 오래 끌 수 있는 재료다 보니 불안한 시장은 여전한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반대로 같은 업종에서 대장주지만 또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인터넷 통신 관련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거래소는 지금 양호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장주 셀트리온 에스케어가 전일 블록딜 여파로 급락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1% 소폭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기타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가져가는데 일부 엔터 업종이나 종목별 악재가 나오는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장 정리하자면 오르고 있는 게 오르는 것 같지가 않고요. 내릴 것 같은 불안감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에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KDI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우리의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KDI는 최근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2분기에도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이 확인될 경우 통화당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비 증가폭이 1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빚을 말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54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등 대출 관리 정책에 더해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치킨과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치킨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7.2%나 올랐고 상승률은 지난 2009년 12월 7.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김밥도 떡볶이도 5% 이상 올랐고 라면과 자장면도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취팅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 2070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좀 둔화가 돼 있고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답답한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48 저점 찍고 2068 현재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어느 정도 상단에 지속적으로 막히는 좀 답답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수급 보시면 수급이 좋지 못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1016억 원. 외국인도 아니는 아니지만 소폭 12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매도 물량은 아니지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일단 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43,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지만 뭐 휴대전화나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져내려가면서 7만 원 이탈이 됐습니다. 현대차 보합 셀트리온은 오늘 반등에 성공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신한지주 LG생활건강은 올라가지만 SK텔레콤 포스코는 또 빠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 내려가고 있고요.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는데 일단 뭐 셀트리온도 분위기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다시 30만 원 회복합니다.
KB금융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07.86, 코스피보다도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09에서 갭상승 출발한 뒤에 702까지 쭉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빨간불 켜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V자 모양이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일단 뭐 기관이 사주는데 크진 않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은 91억 원, 주로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339억 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블록딜 여파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또 1%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반등폭이 좀 어제 낙폭에 비해서 미미하고요. 6만원 회복이 안 됩니다. CJ는 또 빠지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신라젠이 오랜만에 3%대 반등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HLB 2거래일 연속 상승을 가져가고요. 펄어비스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빠져내려가면서 76,000원대까지 8만원이 또 이탈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메디톡스도 45만원대까지 밀렸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 강보합 그리고 ABL바이오가 무려 8%대 급등이 나옵니다. 제넥신도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요.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는 소폭씩 빠지네요. 이번에 원달러 환율입니다. 예, 오늘도 올라갑니다. 뭐 폭이 크진 않고요. 80전 상승하면서 1194원, 80전, 1195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파웨이 제재 소식에 뭐 어제는 조금 그래도 제재가 유보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양시장이 모두 올라가고 있긴 한데, 스마트폰 시장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사이익 얘기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화웨이 관련된 이슈는 어제부터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대표적인 이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90일간 임시 유예가 됐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관련돼서 격화되는 쪽은 약간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은 덜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인데, 여전히 관련돼서 나타나는 흐름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으로 관세카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관세카드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화웨이가 가장 큰 피해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올해 1분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삼성전자가 21%대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웨이가 17%대죠. 그런 상황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출하량 관련돼서 영향권들은 생각보다 좀 영향이 아무래도 좀 여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의 내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낮다고 볼 수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타격은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어떤 해외 부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유럽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화웨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한 14.8%대에서 23%대까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이에 따른 부담들은 오히려 제재를 통해서 시장에 충격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과거에 ZTE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이란과 북한의 제재 위반으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가 이어지면서 이 도산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벌금 10억 달러 그리고 경영진 교체까지 이어지면서 간신히 회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화웨이가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미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게 하반기에 대한 실적 영향권의 부담 요인들은 높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이어지는 구글 관련된 쪽도 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공급의 전면 중단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특히 구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적의 기회 요인들도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인텔이나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어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도 수출이 중단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은 크다고 봐야 되는 흐름들인 가운데 특히 화웨이의 핵심 부품 공급을 한 업체 92조 중에서 33곳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기업에 110억 달러를 지불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이번에 관련된 타격들이 미국에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급락했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반응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중에서 삼성전자의 반사익 가능성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서 보셨던 시장 점유율 측면으로 봤었을 때 2위가 제재를 가해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1위권에 대한 어떤 지위들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도 보복카드가 애플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또 삼성전자의 수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5G 통신 장비에 대한 시장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반사익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작년 6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통신 장비 점유율이 화웨이가 30%대 그리고 삼성전자가 7%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점유율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요인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화웨이의 통신 장비 허용을 하는 국가와 불허하는 국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불허하는 국가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요인들이 더 높겠다는 부분들도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수혜 관련된 부분, 피해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반도체와 같은 IT 교역에 대한 위축이 어느 쪽으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업황 회복에 대한 부진 가능성들은 오히려 좀 업황이 좀 개선되는데 딜레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 요인들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수혜와 피해로 나눠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가 교역 위축이 가져오는 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먼저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방향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관련된 미중 간의 카드는 모두 소진된 상황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국면까지 들어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흐름을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이 어느 정도 알려진 시안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변화 요인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가장 많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이 불안 요인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19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미중 무역 분쟁과 거의 맞먹게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도 같이 이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위축 요인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의미 있는 지수의 반등들이 아직까지는 유원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정한 현금 보유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번에 발표된 1.4분기 실적 관련돼서 양호한 종목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으로 그래서 시장 대비 양호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공격적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현금 비중 확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실적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고요. SPM의 김형진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뭐 지난주에도 어렵다, 이번주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고요. 다만 어제 오늘은 우리 시장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뭐 안정을 찾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설레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좀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네,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2000포인트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2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 기업의 이익이 많이 좀 안 좋아져서 쪼그라들어서 2016년 수준으로 줄어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종합지수대가 그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뭐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 힘들겠죠. 물론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강세장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도 여기서 계속 안 좋게 계속 밀려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힘든 지수대까지 일단 왔다, 많이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 시장 쪽이나 이렇게 대외 요인들을 보면은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는 완급 조절을 하는 차원으로 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이 내려도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이 계속 망가지다 보니까 미국 쪽도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IT 업종 그리고 IT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4월 24일 고점 대비 무려 17%나 하락한 그런 모습이어서 주도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상대적인 강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좀 주목할 만한 요인은 최근에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요. 특히 지난 주말부터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조정세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종목들, 그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대표적인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분기 실적 나왔는데 상장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무역 분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중국 관련 기업의 불안감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고 무역 분쟁도 안 났는데 이러면은 중국 경기가 얼마나 좀 안 좋은 상태이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어서 불안 요인으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이두가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은 알리바바까지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런 모습이 이 종목 코드 FNGU라는 종목이 ETN이 있는데요. 이게 빵 관련해서 3배짜리 수익을 추정하는 그 ETN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10%대 급락을 하면서 나타나니까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난 주말 이번 주 초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상황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하고 안 좋은 디커플링의 모습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단기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리기 힘든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 이 점에 좀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저런 식으로 이제 무역 분쟁이 미국 시장 자체도 흔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분쟁이 좀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변화될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증시도 안 좋았다.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 뭐 저점인 2000포인트 이게 몇 년 전 2000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대표님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자연스럽게 FIB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상승 재료 중에 하나였던 금리나 모멘텀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또 나왔잖아요. 뭐 좀 금리나 좀 해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작용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로 공개하고 파월 의장 비롯한 그런 FRB의 주요 인사들 코멘트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줄줄이 이어지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향후에 FOMC 이벤트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늠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파월 의장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 약세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면서 시장이 이때부터 모멘텀이 좀 약화되기 시작했죠. 미국 시장이 이때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무역 분쟁 이전부터 모멘텀 중에 하나였었던 그런 금리 완화 정책 이쪽이 약화되니까 시장이 흘러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악화됐었던 그런 모멘텀이 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한 반전의 모멘텀을 찾는 과정이 이번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지수도 하락을 했지만 이 상품 시장에서 뭐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 약화와 더불어서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지표도 약화될 테니까 그만 파월 의장께서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것만큼 일시적인 그런 약화가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역 분쟁이 심화된 게 4월부터 해서 벌써 두 달째 합니까? 4월, 5월 이렇게 되면은 일정을 따져볼 때 경제 지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6월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주가뿐만 아니라 상품 지수가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은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의 약세를 뜻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 우호적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좋은 재료를 만드는 그런 정책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 연준 총재가 이제 어제 차례였는데요. 올해 금리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식시장, 그 뉴욕시장은 잠시 일시적인 하락 요인이, 장중의 하락 요인이 좀 됐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또 발언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만 좀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였다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CME, 패드워치 툴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리 인하 확률의 수치가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그 발언 이전에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49%, 49.8%까지 높아져 있었는데 어제 그 발언 이후로 36.8%, 무려 10점프로가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9월까지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12월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73%에서 66%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치 변동을 봤을 때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쪽을 합한 확률이 아직도 크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2월 쪽은 좀 변화가 적었다. 금리 확률,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긴 줄어든 거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기적으로 12월 정도까지를 본다면은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연준 회의로 공개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번 주에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난 회의 결과에서 시장에 실망을 줬었던 그 인플레이션 관련한 파월 의장 코멘트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테고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회의 때 5%포인트 초과 기준 금리를 인하시켰죠. 이거 관련된 배경 요인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또 다음 6월 FOMC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아마도 반응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사실 뭐 그런 핵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 이런 어떠한 재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역 분쟁하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큰 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인사들의 시각도 좀 관심이 가고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코멘트가 끝나고 나면 6월 FOMC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 FOMC가 어떤 분들은 변곡점이다, 분수령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표현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맞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분수령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 사실 9월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9월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는 것은 결정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FOMC 때가 정말로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분기별 분기 말 회의 뭐 이렇게 6월하고 9월이 있으니까 9월 이전에 분기 말 회의는 6월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렇게 어떤 자금 스케줄 같은 것이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이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한다는 것이 채권 시장하고 금리하고 또 달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당연히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분기 말 FOMC 회의는 중요하다. 그리고 7월 FOMC 회의도 있지만 이 분기 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렇게 자금 스케줄이나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둔 바로 직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9월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FRB 특유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를 이렇게 날리면은 시장이 막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하고의 소통의 의미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확실하게 코멘트를 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살짝 시장의 흐름을 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간을 본다 그러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소통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9월에 확정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6월 쪽에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감안하면은 향후를 전망하는 그런 힌트가 될 것이고, 이번 주는 바로 그 향후 전망의 힌트가 되는 6월의 FOMC에 또 우리가 힌트를, 그러니까 힌트에 힌트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을 가늠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역 분쟁하고 이제 연결해서 사실 무역 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계속 시장의 핵심이니까요. 핵심 재료니까요. 그래서 무역 분쟁하고 이런 점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은 뭐 G20 정상회담 6월 28일 29일 여기까지 연결 시안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전에 중국 쪽에서 거론했었던 6월 초고에 또 중국 쪽에 대응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전에 뭐 미국 쪽은 당연히 한 달의 시안을 줬었던 그런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상회담 이전에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결국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시안적인 그런 타이밍하고 G20 정상회담 중간에 이 FOMC 회의 일정이 있단 말입니다. 18, 19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 진척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금리하고 연동돼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FRB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결국에 보면은 시장이 불안하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적 기대감으로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 FOMC도 상당히 중요하다. 타이밍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환율하고 직결되는 이슈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위안화가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원화는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요. 4월부터. 근데 이제 이 안정적이었었던 위안화도 5월부터는 급격하게 좀 절하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크리티컬 레벨까지 진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6월을 주목을 해야 될, 6월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하고 연동돼가지고 FOMC 회의의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3분기 중장기물 발행 크게 증가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도 단기 영향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인데, FRB 자산 축소가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다고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까지 거의 와닿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난 회의처럼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달러 강세 요인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점들이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높이는 요인입니다. 해서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지금 실전 전략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점이 호재 악재가 겹쳐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려진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걷어내면서 봐야 되는 시점인데 참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건 예전엔 그랬잖아요. 미국 자고 일어나서 올라있으면 아싸 우리나라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진짜 속된 말로 썼었는데 요즘에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 그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반증일 것 같은데 어때요? 차별화가 나타나면 그 안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상대적 강세,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상대적 강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 흐름을 놓고 보거나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좀 해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금리나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은 다시 상대적인 강세, 그러니까 1분기에 나타났었던 그런 대단한 상승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을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쪽도 이제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한국의 정책적인 기대감도 조금씩 그나마 전해보다는 상반기보다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5월 30일 거래분부터 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거래세가 인하되는데 체결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세가 인하된다는 점 0.05%가 내려가죠. 이런 점 감안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추경 같은 경우도 이슈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뭐 정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헤매던 그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0포인트 전후는 하방 경직성이 좀 많이 강화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1분기 때 반등 하는 모습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은 1분기에 나타났었던 모습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강세 가능성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초과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반등 초기에는 코스피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급락한 상태보다는 코스피가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에 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에서의 대응 방향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로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